박대성 화백의 수목 대작을 주로 선보이던 솔거미술관에서 조선시대 자수와 수목화를 비교 전시하고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감의 자수와 색을 최소화한 수목화의 만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딸의 결혼을 맞아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선물한 조선시대 결혼예복 화롯입니다. 바로 옆 전시실의 수목화와 완전히 다른 색감입니다. 딸이 태어나면 심어 혼수각으로 만들어줬다는 오동나무는 규방자수의 단골 문양입니다. 때때로 전통 규방문화에서도 영감을 얻는다는 박화백의 신작 오동나무와도 닮았습니다. 흑백의 수목화와 다채로운 규방자수가 함께한 이번 전시는 200여 점의 자수 유물과 연지가 들어간 불국사 설경 등 박화백의 신작을 선보입니다. 박대성 화백의 정성 기원 염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작품과 전통 우리의 규방 문화의 자수 작품이 같이 콜라보로 이루어진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신라문화재 수상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신라미술대전 대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79년 시작된 신라미술대전 대상작 80여 점을 1, 2부로 나누어 내년 2월까지 전시합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체코소년 합창단 보니푸에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공연이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지고 제16회 영일서단전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제3회 예당사진동호회전이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